CNBC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광주 전남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호남 유학의 본거지로 꼽히는 장성 피람서원을 소개합니다. 정만기 시민기자입니다. 장성군 황룡면에 있는 피람서원입니다. 피람서원은 1590년 호남 유림들이 하서 김인우 선생을 기리기 위해 세웠으며 1662년 조정으로부터 사액을 받았습니다. 서원 앞에는 홍살문과 하마석 그리고 은행나무가 있고 그 뒤로 서원으로 들어가는 화견루가 있습니다. 화견루는 서원의 정문이면서 원생들의 휴식 공간이었으며 화견루 편액은 우암 송시열의 글씨라고 합니다. 화견루를 지나면 강학 공간인 청절당이 있고 청절당 앞마당 양쪽에는 원생들의 기숙사 역할을 하던 동제와 서재가 있습니다. 서재인 숭의제 앞에는 왕의 유물을 보관하는 경장각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인종임금의 묵적도가 보관되어 있었으며 현재는 광주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경장각의 현판은 정조의 친필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장각 오른쪽으로 김인우 선생의 위패를 모시는 우동사가 있으며 이곳에는 선생의 제자이자 사위인 고암 양자증의 위패도 함께 봉안되어 있습니다. 하서 김인우는 호남의 대표적인 학자로 1510년 전라도 장성현에서 태어났으며 1543년 홍문관 박사 겸 세자 시강원 설서에 임명되어 세자였던 인종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피람서원은 세계적으로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 2019년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4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피람서원에는 진정한 선비로 살아간 성현의 가르침이 살아있는 듯 합니다. 피람서원에서 CNB 시민기자 정만기입니다.